안녕하세요.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. 오늘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. 공매 물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. 2억 4천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30평형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. 세계동 18세대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촬영은 2층에 나와봤습니다. 굉장히 큰 면적으로 사용하고요. 주택 등기다 보니까 확장까지 하면은 넓은 30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방 3개 화장실 2개, 방이며 거실, 주방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현장입니다. 위치적으로는 문학경기장역 도보 10분 이상 걸으셔야 되지만은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구월동 상권 이용하시기도 참 편리할 것 같고요. 문학IC 뭐 자차 2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. 타지역 이동하시기 수월하고요. 문학산이 있기 때문에 뭐 산책하시기도 편리합니다.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에 쾌적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식자재마트며 재래시장 코앞에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하고 초등학교도 도보 5분이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인프라도 괜찮고 금액대도 정말 저렴해진 오늘의 현장 전실부터 제가 꼼꼼히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2층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. 여기 지금 딱 두 세대만 있고요.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. 현관 모습인데 일괄 소등 스위치 위치해 있고 신발장 총 3칸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네요. 중문 지나서 내부 한번 들어볼게요. 들어오자마자 이런 넓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. 주방 지나서 거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. 거실 부분 동향입니다. 지금 오후에 찍기 때문에 차광은 느끼실 수 없고요. 앞에 건물이 있지만은 여기 해는 잘 들어옵니다. 지금 앞에 빌라랑 동강거리는 차 두 대 정도의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파에서 바라보는 뷰는 전혀 답답한 감이 없어 보입니다. 뭐 2층 더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더 시야가 트여 있겠죠? 그리고 여기 지금 이중창으로 잘 시공해놨고요.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네요. 3.8m나 사용하는 거실 사이즈입니다. 큰 TV 하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웨이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시공해놨네요. 그리고 이게 소파 자리도 이거 6인용 소파 정도 되나요? 소파가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. 이 소파의 옆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남는 게 보입니다. 여기 지금 소파 자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거실 공간 만나봤고요. 주방 공간으로 넘어오면요. 넓은 D자 주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고요. 파세코 제품의 1구 하이라이트 뭐 전골 데워 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또한 이쪽으로 오면은 조리대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. 싱크볼과 3구 쿡탑 마련되어 있고 후드도 안쪽에 이런 식으로 매립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측판도 탈시공 잘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 부분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제품 돌려놓고 사용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 도장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오염 같은 거 묻은 거 잘 닦일 것 같고요. 화이트 톤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도장 처리를 해놨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. 여기 깊은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두 대 자리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넓은 주방이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식탁 자리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여유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하프장 같은 거 쭉 짜시던가 예쁜 그릇장 같은 거 추가적으로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용 공간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네요. 공용 공간 옆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 안에 들어갔는데요. 벽면 타일 시공 깔끔히 잘 되어 있고요. 바닥도 비앙코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과 여기 지금 거울 장도 이런 식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세면대 양변기 모습 보이고요. 그리고 옆에는 안방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공간이 이거는 완전 수납장 짜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옆으로 더 들어오면은 안방 공간인데요. 안방 시스템 에어컨 안방까지 마련되어 있네요. 3.4m에 3.4m를 사용하는 정사각형의 그런 안방입니다. 3.4m가 되다 보니까는 11자 장롱 충분히 들어오고요. 커다란 침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 뭐 TV라든지 아니면 협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부부 욕실인데 여기
여기 부부욕실인데 이렇게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양변기 세면대,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, 샤워기까지 마련되어 있고요. 뭐 그렇지만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. 이제 나머지 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. 지금 주방 지나서 여기가 중간방이 될 것 같네요. 중간방 옆에는 베란다가 위치해 있고 여기 방 크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2.6m에 3.1m로 사용하는 그런 중간방입니다. 여기 방 크기가 제법 잘 나왔다 보니까는 침대며 책상, 뭐 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. 이 베란다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일러도 마련되어 있고요. 여기 지금 수도 전기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용이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 마지막 방입니다. 여기 전구가 지금 나가 있어서 지금 불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 공매 물건이다 보니까는 전구를 지금 갈아 놓지는 않았네요. 오시면은 전구는 무조건 갈아 드리고요. 지금 방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3m에 2.7m를 사용하는 작은 방입니다. 그렇지만은 방 사이즈가 제법 나와서 온전한 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. 이 정도 하면은 뭐 9자 장롱 들어올 것 같고 침대라든지 책상도 이렇게 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방 사이즈가 중간방, 작은 방, 안방은 물론이며 다 크게 잘 나와 있네요. 네, 이렇게 지금 공매 물건으로 2억 4천부터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현장. 복층 세대는 3억 1000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. 이 기존 층에 한 층을 더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. 뭐 인천 통틀어서 뭐 신축 빌라 매물도 보셨겠지만은 이 정도 평수에 2억 4천을 만나볼 수 있는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